마태복음 강의 37번째입니다. 제자의 도를 가는 자와 제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 이제 예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19절 말씀.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친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겠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자입니까? 두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서 해방받게 하시던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려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현장에서 자리를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곳의 무리들을 구분하여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요청의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서기관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학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길에는 학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그 행보를 고백하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선생님의 권위로 제자를 선택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온다고 모두 제자로 삼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명스승에게도 자기의 제자로 삼아 후계를 삼아 사도의 길을 걷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여 그 스승이 내세운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승이 스승의 권위로 뽑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아 세우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가는 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나선 그분 같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따라 나선 귀한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 이슬을 맞으면서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쉴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머리 두고 쉴 곳이 없는 삶을 예수님은 살으신 것입니다. 21절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상주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 삶에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제압되는 사건들이 거미줄같이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하면 일은 성사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롭게 도약하는 자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장사 지내야 할 문제는 그 문제이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행하여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일에는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심은 어느 계명보다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응하여 오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시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감사합니다.